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인 ADHD 자가진단 테스트. 이 테스트는 총 22가지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첫 번째, 차례를 기다릴 때 지루하거나 초조해서 참기가 힘들다. 저는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요즘엔 조금 덜한데 예전에는 은행 업무 같은 거 막 기다리고 이럴 때 아, 전 초조하고 지루해서 잘 못 기다려요. 맛집 앞에서 기다리는 것도 못하고. 맞아. 그러신 것 같아요. 전 하나 적었습니다. 두 번째, 말이 많다. 저는 아니에요. 세 번째, 술, 담배, 음식, 일, 게임 등에 깊이 빠진다. 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뭐 깊게 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한다. 이것도 어렸을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좀 어렸을 때. 발이 지금... 떨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심하게.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도. 다섯 번째, 돈을 충동적으로 쓴다. 해당 사항이 없네요. 저도 없어요. 여섯 번째, 가끔 창의적이고 직관적이고 똑똑하게 보인다. 좋은 거네. 그런 건가요? 좋은 거니까 하고 싶은데 제가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못 주변에서 잡겠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아니네. 일곱 번째, 가족 중 우울증, 충동 조절 장애, 약물 남용 등이 있는 사람이 있다.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여덟 번째, 음주운전 또는 과속을 한다. 없어요. 저도 없어요. 아홉 번째, 일을 순차적으로 해결하기가 힘들다. 그렇지 않아요. 열 번째,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에 대답해버린다. 약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저요? 나. 아, 그래요? 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반인 것,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성격인지... 급해서 빨리 말해야 돼.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열한 번째,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한다. 그렇지 않아요. 위험을 고려합니다. 저는 이거 하나 조금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뭐든지 좀 차고 올라가고 뛰고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하다가 다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열두 번째, 불필요한 걱정들이 많다. 많습니다. 저도. 열세 번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다. 아, 이것도 반반인데. 네. 요즘엔 잘 견디는 것 같아요. 저도. 열네 번째, 생각하지 않고 머리에 떠오르는 말을 그냥 그대로 뱉어버린다. 어렸을 때, 뭐 학교 다닐 땐 그랬던 것 같은데. 네네. 요즘은 안 그렇죠. 생각을 하죠. 저도. 열다섯 번째, 집중해야 하는 작업을 하기가 싫다. 아니에요. 저도. 열여섯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아, 그랬던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아, 지금요? 아니, 예전에. 지금은 그래도 잘 듣는 편이에요. 근데 이것도 저는 좀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 누구나 그렇죠. 아, 그런 거예요? 그럼 안 접어도 되나요? 접지 마세요. 네. 열일곱 번째, 조심성이 없고 실수가 잦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열여덟 번째, 세심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집중 잘합니다. 저도. 열아홉 번째, 어떤 일에 과도하게 집중한다. 저는 좀 오래 하다 보면 좀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집중 팍 했다가 쉽게 깨지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겠죠? 저도 아니에요. 스무 번째, 대화나 독서를 할 때 집중력이 깨진다. 어렸을 때 독서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저는 집중이 좀 안 되긴 했는데 요즘은 책을 안 읽어서 몰라요? 모르겠네요. 저도 근데 맞아. 이거 모르는 것 같아. 모르니까 접어야겠죠? 그런가? 스물한 번째, 한 번에 여러 일을 시작하지만 끝마치기가 어렵다. 저는 다 해요.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스물두 번째,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오래 걸린다. 아니에요. 저는 이거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이렇게 하나 하려면 많은 상황들을 미리 막 생각을 해서 다 그거를 해놔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총 저는 4개. 저도 4개. 네, 지금까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문항 중에 12개 이상의 문항이 해당이 되면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당 사항이 많으신 분들은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힘들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인 것 같은데 네, 요즘 현대인분들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네, 이렇게 만약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꼭 진짜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